지금부터 이명박 제17대 대통령 당선인의 신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모두 연설에 이어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께서 모두 연설을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보내주셨던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를 살리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내려는 시대적 요구를 받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자는 새해가 밝았습니다. 대선이 끝난 후 한 달 가까이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유익한 이야기들을 경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무언가 새로운 희망의 기운이 약동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뭔가 바뀌겠구나, 이제 잘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긍정적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음을 저는 곳곳에서 확인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행동을 불러오고 긍정적인 행동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나라의 분위기가 바뀐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국민들이 달려와 팔을 걷어붙이고 검은 기름 띠를 벗겨낸 태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긍정적 변화의 힘을 보았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확인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내는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에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태안의 재난 복구에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으로는 긍정과 희망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은 바깥을 보면 세계 경제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유례 없는 호황을 누렸던 세계 경제가 곳곳에서 적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는 100달러 시대에 돌입하고 있고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환율과 금리, 물가도 불안해졌습니다. 긴장을 놓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건이 어려울수록 마음을 다잡고 길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을 냉철하게 적시하며 미래로 향한 길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합심해서 변화를 창조해내야 합니다. 화합 속의 변화를 일구어내야 합니다. 변화는 정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공직사회가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드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정부 조직 개편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대 흐름에 맞는 정부 조직의 군사를 빼내야 합니다. 방만한 조직에 나사를 줘야 합니다. 지식기반 경제에서 통합과 융합은 시대의 대세입니다. 중복적인 기능을 과감하게 통합하고 쪼개진 기능들을 융합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복잡한 규제를 혁파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은 민간에게 돌려주고 지방이 맡는 것이 더 좋은 일들은 지방이 맡도록 해줘야 합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이미 정부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우리가 늦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는 선진화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정부 조직 개편을 해야 하는
해서 새롭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미루는 것은 나라의 발전을 그만큼 지체시키는 일입니다. 조만간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야만 역사적인 정부 조직 개편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 역사적인 과업을 수행하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새 정부가 스스로 감량을 하고 출발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정부 이양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정 철학을 확립하고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국정 과제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제 1차 보고회에서 155개의 과제들을 추출하여 시급히 수행해야 할 일과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해야 할 일들을 가리고 있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새 정부 출범 준비는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될 것이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부터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전 정부가 한 일이라도 계속 추진해야 할 일들은 제대로 챙겨서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의 정부입니다. 국익에 도움이 되고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면 어디라도 달려가서 일을 해놓고자 합니다. 저는 이런 취지에서 취임 전이지만 4개국에 특사를 보냈습니다. 글로벌 코어를 위한 장정은 잠시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변화의 질서 속에서 한미동맹을 미래의 지향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는 모두 우리나라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는 나라들입니다. 실질적인 관계 증진과 창의적인 사업들을 통한 공동 번영의 노력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관계도 이제 실질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호 신뢰입니다. 6자회담에서 합의된 것을 성실히 행동으로 지켜나간다면 본격적인 남북협력의 시대를 앞당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남북관계를 순조롭게 풀기 위해서도 주변국들과 남북한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져야 합니다. 특히 한미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이 북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미관계와 남북관계가 서로 발전하면 북미관계도 함께 발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금년 한해 우리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힘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부양책을 겪어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정을 바탕으로 착실하게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잠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짧은 호흡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경제를 운영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 조직 개편과 교육 개혁을 서두르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법과 기초 질서를 다잡는 일부터 시작해 나가겠습니다. 급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규제 개혁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과 함께 새 정부는 규제 개혁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규제 일몰제와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의 속도를 내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도 이번만은 규제 개혁이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 돼야 합니다. 제가 최근 비즈니스 프렌들이라는 말을 쓰자 일부에서는 실업적으로만 정책을 쓰지 않느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기업들이 창의적인 도전 정신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업을 위한 길이자 근로자를 위한 길이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법을 지킨 데 있어서는 기업가이든 근로자이든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 기업은 경영을 투명하게 하면서 경쟁력 향상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도 생산성 향상을 통해 한국 경제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 주었으면 합니다. 저는 항상 근로자가 경제 살리기에 매우 중요한 동반자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 시대는 기업가이든 근로자이든 역사의 순리를 거스를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노사가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전을 이루어낸다면 저는 그 혜택이 공평하게 돌아갈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건국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60년 동안 우리는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를 역동적으로 거쳐왔습니다. 이제는 선진화로 나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세계 인류 국가의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큰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가 못해낼 일은 결코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지만은 국민 모두가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선진화의 길을 앞당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을 믿고 국민은 정부를 믿어야 합니다. 그동안 국민들께서 오히려 나라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나라 걱정을 할 필요 없는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시작하는 그 초심으로 국민들을 섬기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고 지명을 받은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전에 먼저 소속사와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신 기자 여러분들께는 추후